자, 그러면 오늘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위원님 모시고 네. 또 아람코 상장 얘기 잠깐 좀 들어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머리 포마드를 감사합니다. 기름 쪽 계신 분들은 이게 기본인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그 오일리한. 우리 저 연구위원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아람코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네네네. 아람코 IPO가 결국 결정이 된 확정? 네, 어떻게 확정. 확정입니까? 돈 모으고 네. 있는 거죠 지금? 돈 이제 모으고 있고 네. 이제 우리 그 전체 주식의 1.5%를 사우디 시장 내에 상장하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예. 아마 12월 4일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1.5%의 물량을 사갈 사람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간단하네요. 그건 뭐 그렇게 뭐 큰 기업이라서 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럴 줄 알더니 네. 나온 지 얼마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사우디 시장에 상장을 원하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MBS도 그러니까 모하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도 네. 추구했던 게 해외 상장을 추진했는데 네.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제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테러 국가로 지정이 좀 돼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지 사우디가요? 못해서 네 왜냐하면은 그 9/11 사태 이후로 그 국적이 오사마 빈 라덴 국적이 그때 사우디였다 그런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제재들이 걸려 있는 거를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네. 그를 푸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됐다. 그냥 우리나라 상장하자 일단 그거로 하면서 이제 상당히 빨리 추진이 됐고요. 그 얘기가 나온 게 진짜 얼마 안 됐죠. 원래는 사우디 내 상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가 한 2개월 전.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국내에만 하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급격히 지금 추진이 된 겁니다. 1.5%면 네. 얼마입니까? 대략 금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거진 1.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2천조 원 정도로 확정이 되고 있어요. 2천조? 2천조 원. 시가총액 2천조 원. 예. 그 2천조 원에서 1.5%만 플로팅.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거니까요. 네. 한국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3조? 3조 달러. 그 정도 3조 원. 거죠. 3조 원. 그렇죠. 3조 원. 30조 원. 30조 원. 30조 원. 아, 30조 원. 아, 계산도 잘 안 돼. 30조 원이죠. 네, 네. 아. 1.5%에 30조 원. 네. 30조. 3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1.5%만 오픈하는데 근데 이 사우디 리아드죠. 사우디 네. 거기 상장 하면은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살 수가 있나요? 사면 됩니다. 신청해서 뭐 사는 건 무리가 없고요. 네. 이미 계획을 잡은 게 플로팅 시키는 즉 상장 시키는 자금 중에 3분의 1은 개인한테만 3분의 2는 기관 투자자나 기업한테 네. 넘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 모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요? 네, 마무리 빈살만 형제들하고 네. 뭐 다 뭐 그쪽 집안들이겠지 뭐. 뭐 그럴 수 뭐 그 공개가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뭐 사고 싶으면은 뭐 사우디에서 신청해서 사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3분의 2 정도가 지금 즉 기관 투자자하고 기업한테 팔겠다는 게 아직까지 좀 미공개되고 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뭐 사우디 측에서는 문제 없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예요? 한 주에. 저 좀 살 수 있나? 그거는 제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한 주에 얼마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네, 네, 네.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제목이 아람코 IPO. 네. 동네 잔치로 전락하나. 그 뒤에 그 제목이 이렇게 달렸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로드쇼 줄줄이 취소. 뭐 이렇게 달려서 네. 흥행이 잘 안 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흥행은 결론적으로는 흥행은 잘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상장하는 금액도 일단은 모하마드 빈살만은 시가총액을 2조 달러 즉 2천조 원 이상으로 잡고 싶어 했습니다. 예. 한 2500조 원 3천조 원 그 정도를 원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낮추니까 가격대를 낮춰서 지금 상장을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1.7조 달러 정도로 낮춰서 예. 상장한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하고 영국도 결국은 이제 IPO를 받아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규제를 풀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한 5년 전쯤에 IPO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세계 최대의 IPO 매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인기는 없었던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좀 원래 저기 지금 김아무개님도 이렇게 썼잖아요. 아람코가 들어오면 유동성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국내 증시조차 영향을 준다고 3%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실제로 기사에 보면 많이 줬죠. 네, 중국 같은 데들도 보면 네.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아람코 네. 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최근에 네. 어떤 외국인 매도서에도
저기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죠. 맞아요. 그 뭐 외국인 매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뭐 기록적인 매도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 매도가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이 막 팔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았던 거죠. 이거는 그 리밸런싱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람코, 즉 한정된 자금 내에서 아람코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리밸런싱을 하다가 이제 한국 걸 팔 수밖에 없었던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MSCI가 반영을 하게 되고요. 사우디 것도 곧바로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비중 좀 늘려야 되고 그렇죠. 사우디도 늘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패시브 자금들은 맞춰야 돼요. 이 비중을. 그것만으로도 지금 영향을 준 거고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보면은 가장 주가가 약했던 게 지금 정유 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하. 그 영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가장 영향을 이제 크게 받는.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손지호 애널이 지금 패시브 펀드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패시브 펀드라는 게 통상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는 게 소극적으로 네. 한다는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 난 지수만 추종하면 돼. 그러면 지수 추종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네.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아람코가 뚝 들어와 버리면 네. 글로벌리 정유주 섹터를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도 빠질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로얄도체 뭐 예를 들면 엑슨 모바일이라든 이런 데도 빠질 수 있겠네요. 네, 어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밸런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자금을 예. 그냥 100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금을 들고 있는데 이걸로 현재로서 당연히 엑슨 모빌, 쉐브론, 쉘 제일 많이 들고 있겠죠. 포트폴리오대로 예. 치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사들은 되게 시총상 조금 들고 있겠고 예. 그런 주로 갔는데 갑자기 2천조 원짜리 아람코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럼 내가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2천조 원짜리 아람코를 어느 정도는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살려면 뭐를 팔아야 될까? 내가 들고 있는 100이라는 자금은 똑같으니까요. 그래. 그죠? 그 선택사에서 걸릴 때 사실은 제가 볼 때 물론 엑소모빌하고 쉐브론도 조금 팔겠지만 그걸 이렇게 많이 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들은 배당도 가장 확실하고 이런 저유가 시대에서도 확실한 방어책이 있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할 때 네. 당연히 이제 좀 약한 종목들을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외국인 매도가 꽤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약했어요. 네, 뭐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가 최근에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54까지 내려 53, 54 내려갔다가 지금 58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WTI 기준. 유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지?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사실은 외국인 매도. 그쪽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다 지나놓고 보면은 아 그거 참 쉬운 답이었네.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그 종목 선물 있잖아요. 그거 쇼쯤 쳤으면 되겠네. 아람코 네. 상장 앞두고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뭐 근데 뭐 주식을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또. 네, 고민하실 부분이 많겠죠. 근데 왜 1.5%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상장하니까 그냥 조금만 네.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1.5%는 아니었을까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5%였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5% 전체 주식의 5%를 상장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100조쯤 나올 뻔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네.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타다올 시장에서 5%를 다 받아줄 사이즈가 안 돼요.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해외 쪽이 상장이 안 되니까 1.5%만 올리고 나머지 3.5%는 지금 시간을 두고 올리겠다라는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5%가 지금 미국, 영국이 용이치 않다 보니 네. 최근에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5%까지는 상장이 될 거다 알아보시면 되고 네. 보통은 주식 상장을 전체 주식이 한 뭐 많게는 70%까지도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 시장으로 내놓는 게. 근데 왜 5%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못하는 거냐라고 그 질문하신다면은 그건 역시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2000조 원의 70%를 상장시키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세일즈, 주식의 세일즈라 그러죠.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IPO를 예를 들어 1.5%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 일본 가서 뭐 한 3%를 다시 한다. 네. 그때 또 역시 IPO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것도 IPO예요? 그것도 IPO죠. 아, 이번에 알리바바가 이제 홍콩에도 또 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다 그거를 이제 IPO 네. 과정이라 합니다. 아니면 저 사우디 시장에서 1.5% 했는데 네. 여기에서 한 2, 3%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더 주식을 뭐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이제 그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데 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이렇게 IPO 하겠다고 내놨는데 수요가 없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1.5%를 사우디 시장에 하는 거는 이제 12월 뭐 초쯤? 네. 지금 12월 4일 내지 7일로 지금 거의 그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걸로 그 거기서 이제 가격 그리고 이제 구매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상장입니다. 12월 둘째 주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저 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타다올 거래가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 사우디 시장까지는 아직.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루트는 없는 거라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손주 애널리스트는 유가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느라고 네. 주식에서 먹는 데는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주로 그런 쪽에 질문하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 유가는 어떻게 흐름이 계속 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약간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장기 저유가 흐름 지속이죠. 지금 어쨌든 올해만 하더라도 $55 내외가 지속이니까 2019년 역시 저유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IPO 할 때 그 얘기도 나왔어요. 왜 갑자기 IPO를 서둘러서 사우디가 올해 말에 계속 안 됐던 건데 왜 서두르냐라는 얘기도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내년도에 나와야 될 석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투자가 최대였기 때문에 네. 2025년까지는 물량이 계속 나온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피크가 거의 내년 내후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 멕시코 피크가. 브라질 미국 해서 내년도에 나올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조기에 상장을 서두르는 거다라는 예측이 되게 아. 많았습니다. 네. 올해 놓치면 내년 내후년은 더 안 좋아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건 호사가들의 얘기지만 사우디의 피폭사태 즉 아람코의 피폭사태가 났는데도 유가가 안 올랐잖아요. 아람코 그 얼마 전에 설비 파괴 사건이 아, 났었을 때. 네네네네네. 그때도 원래 저도 이 자리에 나왔었지만 유가가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설비 정상화 되자마자 유가가 다 빠졌습니다. 네네. 사우디가 이걸 보고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아. 호사가들의 얘기가 되게 많았죠. 아 이제 안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내년에 더 빠지겠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정유나 뭐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바보 같은 짓일 수도. 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지만 정유는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전에 논란도 됐지만 어쨌든 IMO 쪽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정제 마진도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적인 영향, 아람코 상장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까지 감안을 한다면 네. 지금 정유는 피곤한 것이 맞죠. 네. 그럼 이쪽엔 많이 힘드시겠네 우리. 저요? 네. 저는 요새 주력하는 쪽이 이제 스마스티하고 전력 쪽에 주력하고 있어서. 네. 아니 이제 고개 있잖아. 고개 힌트예요. 업종 애널리스트가 옆으로 쏙 이렇게 이동을 하는 리포트를 쓰잖아. 그 비즈니스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한테 가서 정유 리포트를 가가지고 설명할게. 아, 됐고요. 딴 거 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랑 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국민연금에서 정유주 어때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걸 열심히 쓰는데 정유주 갖고 가. 네. 약속이 안 잡히는 거지. 네. 아깝네. 너무 적나라한 네. 얘기를 했나? 자, 저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는데 제가 막 그 저 손주 애널하고의 대화에 약간 그 저 불충실했던 이유가 우리 저 채팅방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드디어 서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좀 나스닥 선물 이런 게 좀 빠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CNBC에서 지금 속보를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블룸버그나 CNN을 지금 앱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안 떠 있는데 어쨌든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속보를 좀 전해드리죠. 만약에 저게 서명이 됐다라는 게 사실 같으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저희가 아침에 뉴스 3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주중 미국 대사의 어떤 그 발언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에 대한 서명을 예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떴군요. 예, 영어로 지금 저 진이 바니님이 계속해서 했군요. 예, 홍콩 인권법.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영향을 좀 받겠네요 오늘 시장에. 네. 예. 우리 유가 관련해서는 유가는
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아마 뭐 저 밴드를 굉장히 좀 낮게 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흐름은 내년과 후년에도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네, 네. 아. 맞습니다. 장기적일까. 아, 네. 우리나라 이제 정유나 뭐 이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한 3년 이상 버틸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쪽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네요. 네, 현재로서는 뭐 피곤하죠. 정유 주가라는 것이. 그 유가가요. 네.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견고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58불과 네. 한 53불 네. 그 사이에 네. 딱 5불 레인지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람코 상장을 여기다 개입시켜서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50불 대 초반에서 네. 아람코 상장이 된다면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고 네, 나서 네. 유가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야, 사우디가 아람코를 상장한다라는 거는 유가에 유가가 빠지면 아람코 주가는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건 정유업체가 아니라 사실 생산과 맞아요. 정유를 같이 네. 하는 데니까 네, 네. 네. 리파이너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그 빈살만은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네. 스마트시티 지금 맞아요. 하시려는 것도 네, 그런 네, 건데 네. 거기 12개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맞아요. 엄청 필요하고 네, 또 네. 손정희한테 물렸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견인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이 유가 강세에 대한 어떤 저걸 할 거다. 맞아요. 아,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란 네, 말이죠.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빈살만? 빈살만. 빈살만에 네. 의해서 유가가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굉장히 메이저 어느 있잖아요. 정도는 뭐 단기적인 유가는 네. 만질 수 있어요. 사우디가.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또 호사가들의 얘기니까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예. 그 처음에 상장을 시도했던 2017년 당시에 이란 사태. 네. 그때가 사우디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은 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미국의 제재를 끌어냈었잖아요. 예. 그것도 IPO를 앞둔 행동이었다라는 분석이 많았었고 근데 이게 IPO 슈퍼 들어가면서 이번에 문제됐던 그 올해 중순 9월 달에 있었죠. 사우디의 피폭 사태도 뭐 많은 분석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저건 예멘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얘기가 네. 없어. 네. 네. 그게 이제 드론이 어떻게 400km 날아가냐. 피폭을 했는데 방향이 남쪽에서 터뜨린 게 아니고 북쪽에서 터져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니네 이거 자작극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도 IPO를 앞두고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거는 그 펀더멘틀리 유가는 결국 수요 공급.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MBS가 이번에 확인한 거는 야 사우디가 피폭이 돼도 아람코의 유전이 지금 뭐 절반이 날아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되네. 유가는 일주일만밖에 오르는구나. 아.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는구나. 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셈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고 싶었지만 IPO 앞에 유가를 올리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됐다. 결국은 포기하고 이번에 다 올리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래로도 유가가 많이 갈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충격을 지금 결국은 자 어쨌든 장기 저유가라는 뭐 뉴스를 찾아보셔도 나오시겠지만 장기 저유가라는 뷰를 냈던 게 제가 2014년 6월 달 네. 보고서가 나왔던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재밌게도 $50 내외 박스를 예. 현가로 반영하면 50에서 55 정도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쭉 유지가 진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유가가 $53예요. 네. 현재까지. 근데 지금 이게 5년째 와 있는 겁니다. 장기 저유가라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 동안에 유가를 올리기 위해 많은 플레이들이 나왔거든요. 자, 오펙이 생산량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제재가 나왔고 그죠? 이번에 피폭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유가가 오르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이 생산량이 최대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방을 열어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매크로 쇼크가 온다라는 게 오게 되면 유가는 당연히 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이제 그 미국 경제 때문에 버텼는데 그죠? 이게 이제 네. 사실 좀 그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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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또 급하게 하락한다면 그럼요. 네. 그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실인데요. 이 장기 저유가라는 구간은 85-2000년 뭐 그 시대의 경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장기 저유가였었고 1998년도에 유가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9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존재해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물론 물가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가 10달러 깨져요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당시를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 5년 전에 목격했던 22달러라는 유가 네. 그게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무조건 상방만 잡고 밑으로 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충분히 밑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네. 오히려 내년도는 가능성을 잡자면은 밑으로 보아야 될 개연성이 더 많다. 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셰일 뭐 여기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입니까? 생산 단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석유의 생산 단가는 무조건 15달러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모든 유전이 낮아진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생산 단가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유전을 캘 때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심의 유전이라도 거기에는 사람하고 기계밖에 없어요. 사람 몇 명? 진짜 큰 유저인데 사람 한 20명 나머지 기기가 다 하거든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보통 배럴당 15달러 내외로 봐요. 근데 우리가 70달러도 어쩌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초기 투자비 감가상각비죠. 초기에 그 설비들을 지을 때 워낙 많은 자금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감가로 반영되면서 코스트가 뭐 많이 투자한 데는 70달러다 적게 한 데는 50달러다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2014년에 저유가 시대 들어온 이후로 이 초기 투자비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은 대다수가 다 이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갔지만 썬큰 됐다라고 하고 지금 다 뭐 일회성 상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로 날려버리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트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2014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야 70달러 깨지면은 쉘 유전들 못 돌아가서 생산량 줄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시죠. 5년이 지났는데 생산량이 줄기는커녕 미국의 산유량이 결국은 지금 1200만 3000만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당시에 800, 900만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측들 다 틀린 거예요. 외국 애널리스트 얘기들 다 틀린 거야.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네. 석유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20달러 뭐 15달러 그 정도만 버텨줘도 산유량이 줄어들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유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쨌든 인건비랑 전기요금 커버되면 무조건 돌려서 석유를 뽑은 다음에 좀이라도 벌어서 이걸 채권자들한테 갚아줘야죠. 좀이라도 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케이 니들이 이제 지금 유가 유전에서 못 갚는 건 알겠는데 내 원금 다 못 갚는 거 알겠는데 이자라도. 일단 이자라도 갚아봐 유가 오를 때 보자 네네. 그리고 일단은 이자를 못 갚더라도 네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봐라고 하는 게 맞죠. 어떤 채권자가 유전을 셧다운 시키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산유량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그런데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요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우리 손주 애널리스트의 말씀이 충분히 전 이해가 되는데. 네. 달러와의 관계에서 네네네네. 예를 들면 달러가 약달러가 되는 상황이 오고 네네. 또 예를 들면 지금 골만삭스라든지 뭐 다른 그 해외 IB들도 네네. 미국보다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주가 전망을 좀 좋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의 돈이 넘어간다.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달러와 약달러는 이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통상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의외에 네. 왜냐하면 이게 투기적인 상품이니까 그렇죠. 예, 수요 공급 그냥 그 어떤 실물로서의 원유 가격은 네.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투기 이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원유 네. 선물 가격은 네. 다른 모양새를 일시적으로나 네.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 충분히 있죠. 그 특히나 말씀하신 게 유가와 환율의 관계는 그 코릴레이션 흔히 말하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달러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석유라는 것도 상승 탄력을 받게 됩니다. 네. 다만 그림을 그려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다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펀더멘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약달러가 조금만 진행이 돼도 유가가 확 튀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펀더멘들이 무거운 상황 즉 공급과잉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약달러가 나와도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예. 그 유가가 오르긴 올라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내년도에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예. 몇 퍼센트 곱하기 여기에서 이제 유가가 조금 덜 반응할 가능성 곱하기 하게 되면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게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확률 싸움이니까요. 내년도를 네. 바라볼 때는 공급 부담 이거를 네네. 보시는 게 계속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 아람코 IPO 앤드 뭐 유가는 약간 더 하락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좀 임하면 네. 손을 좀 덜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저보다 주식은 두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 주가에 굉장히 약한 애널리스트. 아, 그래요? 네. 아니, 손지우 애널리스트 저 주권에서 애널리스트세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어떻게? 네, 이제 스마스 팀만 자꾸 보고 있어서. 조선 괜찮을까요, 조선? 아,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은 그 화장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이해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러시아가 IMO 딜레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노박 에너지 장관이 우리 그거 이행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2024년 연기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유 우리가 좋을 거라 해서 한 경유 쪽에 그 두바이 대비 스프레드 경유 수요가 많아질 거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경유 스프레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정제 마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나마 좋은 건 지금 휘발유. 그러니까 IMO라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계속 되는 건 아는데요. 내년이 되고 또 지나 확인이 되겠지만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은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조선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G 추진선 즉 가스 추진 가스로 가는 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린 게 탈석유 시대 석유의 메리트가 빠지고 에너지원으로서 가스가 올라온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 같은 경우도 전기로 가든 가스로 가든 그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배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보통 그 폐선이라고 하죠. 없애는데 2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지금 많이 팔리는데 최근 들어 가속도가 붙는 이유가 전기차가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지금 내 차를 산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제 차를 폐차하고 막 전기차를 사진 않습니다. 네. 자동차의 존속 연수인 10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그렇죠. 시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아마 이제 25년이 지나고 그러면 점점 LNG 피드의 선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폐선할 배들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 그래서 올해 폐선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LNG 추진선에 대한 수주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저희 쪽에 저희 팀 애널리스트가 좋게 보는 건 이런 IMO 따른 추진선이 아니고 내년도 역시 LNG 탱커, LNG 운반선들의 수주가 꽤 많이 나올 거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좋게 보고 네. 있는 거죠. IMO 영향은 크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그 IMO 두 분 나오셔서 그게 거의 그 방송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였거든. 대부분 조선 애널리스트 아예 뭐 하, 기대한다 그랬는데 뜬금없는 기름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네. 네? 왜냐면 조선주 갖고 있는 분들 네. 입장에선 이 뭐냐 이거 이랬는데 그 얘기에 대한 근거를 또 오늘 대셨는데 네.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네. 지켜봐야죠. 아이오가 쉽지는 않겠군요. 네, 일단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뭐 그때 워낙 저희 조선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버벅버벅하면서 그 말을 하다가 얘기 못한 게 제가 석유애널리스트로서 정유에 대해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선은 전체 원유 수요에서요 4% 정도 차지해요. 즉 선박용 기름이라는 거는 네. 전체 원유 수요의 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원유 수요의 절반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잖아요. 근데 201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일 차들의 디젤 게이트 네. 사건 이후로 실제 지금 유럽에서 디젤 차량이 안 팔립니다. 그 실제로 유럽에서는 2015년 신차 판매의 절반이 디젤이다가 지금 20%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아무리 석유 관점에서는 4%짜리 조선에서 디젤을 써도 50%짜리 자동차에서 디젤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좀 더 이제 크다라고 보신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람코 IPO 관련해서 우리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기타 기름 관련된 뭐 흥미로운 얘기도 좀 함께 들어보내시죠. 네,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기름진 정보 주신 SK증권의 손지우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